경기도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우수 정책을 사고파는 정책 마켓을 열었는데요. 최종 3개 시군 사업을 경기도가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양시의 동네 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 검진 사업이 대상을 차지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직접 현장으로 가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부쩍 늘어난 건망증 때문에 걱정하던 김효순 할머니. 치매 안심센터를 찾아 치매 선별 검사를 받습니다. 어머니 지금 계절은 어느 계절이에요? 가을. 네. 기억력 검사와 문진을 통해 치매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고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정기적으로 받으면 좋죠. 뭐 예를 들어 초기에 왔으면 초기 빨리 그 약을 먹으면서 그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양시는 전국 최초로 동네 의원에서도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네 의원과 함께하는 치매 조기 검진 사업으로 만 70세 이상이라면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연 1회 무료 검진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와 협약을 맺고 120여 개 동네 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률을 높여 치매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민관 협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형 정책 마켓에서 대상을 차지해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경기도 정책이 됐습니다. 경기도형 정책 마켓은 경기도와 시군이 필요한 정책을 사고파는 상호 교류를 통해 우수 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겁니다. 이와 함께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된 이천시의 생애 주기별 통합 서비스 플랫폼 온드림 사업. 영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행정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아놓았습니다. 남양주시의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 사업은 교육을 통해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돼 우수 정책이 됐습니다. 경기도는 수요 조사와 예산 편성 등을 거쳐 정책 마켓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3개 사업이 도내 시군에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기CCTV 최창순입니다.